자, 이번 시간에는 특정한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때 사용할 API 이름은 remove입니다. 그리고 remove에 몇 번째 인덱스의 데이터를 삭제할 건지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10 그리고 15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5.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0을 주면 저 5가 삭제가 돼야 됩니다. 자, 코드를 한번 만들어보죠. public return 값이 있어야 되니까 object remove 그리고 int k라고 해서 k가 인덱스 값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k가 0이라고 한다면 뭐 복잡한 과정 거칠 필요 없이 가장 심플한 remove first를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return 값으로 remove first의 return 값을 주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끝이 날 겁니다. 자, 그런데 삭제하는 값이 0이 아니라 1이나 2나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가 이 노드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바로 삭제하고자 하는 노드의 이전 노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삭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 리스트상에서 링크에서 소외된다는 뜻이에요. 링크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삭제될 노드의 이전 노드가 next로 이렇게 가리키게 되면 이 노드는 이제 링크를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리스트의 멤버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의 이전 노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의 인덱스, 즉 매개 변수 k의 값이 2라면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는 바로 이 노드가 삭제하려는 노드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삭제하려는 노드 인덱스 2 빼기 1인 인덱스 1을 알아내서 바로 그 인덱스 1을 temp의 값으로 지정을 하는 걸로 우리의 이야기를 출발해 봅시다. 자, 여기서 노드 temp의 값을 어떻게 지정하면 될까요? 우리가 만든 아주 유용한 메소드죠? k 노드 값으로 k-1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2를 전달했다면 인덱스 1에 해당되는 노드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todeleted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temp의 next를 todeleted로 만듭니다. 자, 이 변수가 가리키는 노드는 뭐냐면 우리가 삭제하려는 노드예요. 자, 그림으로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드들이 있는데요. 자, temp가 가리키는 이 노드에 다음 노드, 즉 이것이 우리가 삭제하려는 노드이기 때문에 얘를 삭제할 거다라는 뜻에서 이 노드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삭제하려는 노드를 별도의 변수로 가리키고 있는 이유는 이따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현재 temp가 가리키고 있는 temp의 next 값을 temp의 next의 next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이 노드는 링크 값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리스트의 소속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코드로 나타내 봅시다. temp의 next는 temp의 next의 next다 라고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return할 데이터를 찾아야죠.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가 가지고 있는 값을 return 데이터에다가 담아야 되니까 todeleted.data 값을 이렇게 return data라는 변수에 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삭제하려는 노드가 제일 끝에 있는 노드였다. 제일 끝에 있는 노드를 삭제했다고 한다면 제일 끝에 있는 노드는 바로 테일이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더 이상 이 테일은 이 노드를 가리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얘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테일이 이제 누구를 가리켜야 되나요? 바로 삭제하기 전 노드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삭제하려는 노드가 이것이었다면 예, to deleted는 얘가 될 거고 그리고 temp는 얘가 되어 있을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만약에 삭제하려는 노드, 즉 to deleted가 tail이라면 temp를 tail로 지정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죠. 좀 그림이 복잡하긴 한데 제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코드로 나타내면 만약 to deleted가 tail이라면 즉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가 꼬랑지에 있는 노드라면 tail은 temp이다. 즉 삭제하려는 노드의 이전 노드이다 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to deleted를 null로 지정을 합니다. 사실 뭐 null로 굳이 지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사이즈는 1을 감소시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이 노드는 이제 삭제가 됐고 자, 이것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값은 1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피시켜놨던 return data를 이렇게 return해주면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자, 이 구문이 실행이 되면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두 번째가 아니죠. 인덱스 2이기 때문에 15가 삭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5를 출력할 거고 그리고 전체 리스트는 5, 10, 20, 30이 출력이 돼야겠죠. 어때요? 15, 5, 10, 20, 30 잘 출력이 되고 있죠? 자, 우리 제일 끝에 있는 노드를 삭제하는 방법도 알아보죠. 자, 이렇게 해서 last라고 했을 때 자, 요것을 구현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return, remove 우리가 만든 게 있죠. 거기에서 size-1을 합니다. size는 몇 개의 엘리먼트가 있는가라는 거죠. 마지막 노드는 사이즈에서 1을 뺀 것이 마지막 노드의 인덱스 값이 됩니다. 그건 잘 따져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좀 감이 좋으신 분들은 아니, 테일 값을 유지하고 있는데 마지막 노드를 왜 저런 식으로 삭제를 하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remove를 쓰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삭제가 되냐면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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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를 해서 마지막 테일까지 찾은 다음에 얘를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 다 시간이고 돈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테일의 값을 알고 있으면 그냥 마지막 노드만 착 지워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정당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노드를 링크드 리스트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걔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 걔의 이전 노드의 넥스트 값을 지워줘야지만 얘가 삭제된 효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테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드 리스트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는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드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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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가 100만 개, 1000만 개라고 하면 그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지겠죠. 반대로 영원한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는 내부적으로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가장 마지막 인덱스 값만 알고 있으면 이 인덱스에 접근하는 데는 시간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 작업이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이
어레이 리스트와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의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럼 링크드 리스트는 이런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울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에서 바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있었던 노드인 30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자, 10, 15, 20, 10, 5, 10, 15, 20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입니다.